이것들이 사방에서 못한다는 소리나 해야 되고. 여기가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고 바꿔달라면 바꿔주는 데인 줄 알아? 어디서 그따위로 배웠어? 너 임마 훈육관이 누구? 이유가 뭐냐? 전 자격이 없습니다. 무슨 자격? 이 팀에서 제가 맡은 업무를 이성적으로 해나갈 자격이 없습니다. 진짜 이유가 뭐냐? 서원이랑 같은 팀에서 근무하고 싶지 않습니다. 서원이는 왜? 너 서원이 좋아하냐? 길루랑 붙여놔서 질투나? 그래서 백업하기 싫다는 거냐? 서원이 일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백업하기가 싫습니다. 동료를 신뢰하지 못하게 된 이상 여기에 남아있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그 자격은 누가 준 건데? 팀장님이 주셨지 않습니까? 웃기지 마. 그 자격은 조국이 준 거야. 그걸 왜 네 마음대로 판단해? 팀원이 팀의 임무를 지속하지 못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팀에서 방출하는 것도 리더의 덕목이라고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? 넌 내가 가르친 놈들 중에 최고의 요원이야. 냉철하고 판단이 좋고 누가 죽을지도 모르는 작전인데 너는 생존력도 최고야. 훈련도 네가 1등으로 끝마쳤고. 1등은 서원이라면서요. 내 마음속의 1등은 너야 임마. 이제 그 마음 접으시죠. 나쁜 놈. 어딜 가겠다는 거야? 이런 식으로 팀 떠나는 건 배신이다. 못 보낸다.